지난 27일 해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호주 출장길에 올랐던 김동연 지사. 먼저 호주의 친환경 기업 전문 투자사로부터 총 5조 3천억 규모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습니다.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고 추가로 이렇게 그 4조 3천억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발표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. 김 지사는 한우 경제협력위원회 위원들과 기후위기 대응 협력 방안도 모색했습니다. 저희는 경기 알리백을 선언을 했고 가장 적극적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 분야, 또 탈탄소 분야, 그다음에 크리티컬 그 미네랄에 대한 협력 관계를 호주와 적극적으로. 이외에도 태양광 신소재 관련 기업과도 만나 투자 협력을 논의. 한우 경제협력위원회 회원사와는 내년 초 한국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췄던 호주 출장. 당초 계획보다 더 큰 투자 의향을 확인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성공적 맞선을 이뤄냈습니다.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. 변화의 중심 기대의 경기.